그러니까 우영우가 이준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. 그럼 허락 받고 만지면 되잖아. 이준호 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어떻게 하는 거지? 철분은 어떻게 잘해줘요? 누구랑 사귀고 싶으면은 부자도 빼주고 차 문도 열어주고 같이 걸을 때는 그 차 안 다니는 길 안쪽으로 밖에 하고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. You should be rolling with me. You're a real life fantasy. You're a real life fantasy. But you're moving so carefully. Let's start living dangerously. 화를 내자. 언니는 그런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? 아버지는 저 웨딩드레스 입고 싶습니까? 스스로 밥상 차려본 적 있습니까? 보자. 설마 우영우는 아닐 거고. 아 됐다니까. 아 너 됐어. 너는 넌 바보야. 바보. 넌 누군지밖에 모르는 바보다. 이준호 어때요? 네? 아 막무가 뭐가 아니래. 안 받아다니고 공무팀 변호사에. 자주 보는 사이 그럼 최수연이지. 우리 순우가 최수연 변호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아주 그냥 선남선녀. 저 자리를 바꾸겠습니까? 선남선녀가 나란히 앉는 게 좋겠습니다. 네? 뭐? 우영우 변호사 뭘 좀 안 해. 넌 바보야. 바보. 14년차 변호사에서 가장 난감한 게 뭔지 알아? 회장님. 뭐? 그래? 네. 올해 얘기 말고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? 없습니다. 아, 너 없어요? 뭐 갖다 놨는데. 뭐든 쓰레기로 버렸습니다. 뭐 셋이 같이 보면 뭐 금방 보겠지. 워워 좀 시키고 자기야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. 어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워하는 거를 내가 지켜볼거야. You're a real life fantasy. You're a real life fantasy. But you're moving so carefully. Let's start living dangerously. 왜 그런 거야?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오늘 운동하기 싫어하십니다. 이게요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? 둘이 뭐야? 아직 딸이야? 딸 아니에요. 예, 죄송합니다. 우와, 하루 종일 김밥 만든 아빠한테 김초밥을 사왔어. 왜 맛있게 드시죠? 우영우 변호사요? 핸디캡이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안고 가야 될 생이네요. 먼저 왼손으로 제 엉덩이를 붙잡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
맛있지?